Here's 31번째 guest, Tokyo. 영어, 영어,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 왕 podcast.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ub.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 만나보겠습니다. 헬로, nice to meet you, Tokyo.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도쿄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어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Hello, this is Tokyo Park. I'm 32. It's really great honor for me to join the famous show English Wang. I've never imagined myself being invited as an English expert in public like this because I was really, really terrible at English in the past. So I believe I could give you some practical advice or tips on how to study English in an effective way. 안녕하세요. 박도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영어 전문가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왜냐면 대학 시절에 영어 수업을 세 번이나 애플에 맞았었고, 토익 점수가, 처음 봤던 토익 점수가 180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쭉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영어 왕에 출연할 수도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사전에 이제 인터뷰 전에 제가 이제, 도쿄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토익 점수 180에서 몇 점까지 올라가셨죠? 830점까지 올렸습니다. 그게 몇 개월 만에 하신 거죠? 그게 3개월이 걸렸는데요. 사실 네. 그게 사실 저는 영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공부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영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국어 국문학과가 전공이었고 그리고 문예창작학과가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국어만을 사랑할 것이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다 라는 신념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예, 뭐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정말 히키코모리처럼 정말 아무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다 못한 저희 아버지께서 남들 하는 거라도 좀 해라 라고 해서 억지로 토익 학원에 저를 등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자라는 그 딱히 공부를 하자 영어로 공부하자라기보다는 삶을 살자라는 다짐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3개월 만에 830점을 맞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예,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영어를 공부하겠다기보다 예.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예. 토익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예. 3개월이 지나서 그 점수가 나오기 전에 예. 그 시험장을 나오는 동시에 또 다시 강렬한 다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영어를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예.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그 안에 어떤 스토리도 없고, 예. 심지어 저는 전공이 문예창작하고 창작과이기 때문에 어떤 재미있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아주 기본적인 단기적인 그런 학습을 요하는 예.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수능 공부하기보다 할 때보다 더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예. 생각지도 않게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사실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관심을 두게 된건 약간 불순한 계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토익은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너 정말, 정말 똑똑하구나. 영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예. 그런 면이 있었구나. 라면서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예, 뭐 그런 경우가 생겼고, 더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인기 몰이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 결정적으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예, 최초의 이유였죠. 그러면은 그잘 맞은 토익 점수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 관심을 좀 갖게 주변에서 관심을 좀 사게 되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토익 자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맞대하게 되거든요. 뭐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 일반 취미라기보다는 이제 제 전공 자체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런 컨텐츠들을 맞대하게 되었고, 예. 사실 한국의 K-팝이라든가 K-드라마 같은 거는 전 세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 외국 영화들을 보게 됐는데, 예. 그런 어떤 트랜슬레이션에 기대지 않고 그걸 순수하게 기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영어와 한글이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번역 수준이 낮은지, 그런 어떤 검열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게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컨텐츠들의 오리지널리티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즐거웠고 저한테는 정말 보석과 같은 획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토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이거 이제 영어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순수하게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토익 180점에서 이제 830까지 갔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기록인데 그 네, 기록을 맞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영어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 예.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 전에도 뭐 단순한 공부를 위해서요. 예. 특히 영어라는 거는 아주 순수한 암기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토익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영어 시험은 더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되게 취미로 예. 암기나 기억에 관한 기술, 그런 예. 책들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쉽게 말씀, 가장 유명한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굉장히 암기력으로 되게 예. 유명하단 말이에요. 앤드류 카네기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예. 어떤 연상 기억법이라든가, 예. 약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암기력의 싸움이죠. 가장 효과적으로 예. 단어와 문장들을 암기 어떻게 암기를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토익에서요? 그래서 아니면 영어 네. 전체에서?
영어 전체이지만 특히 토익에서는 더 그것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익은 한100% 암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토익은 100%라고 100% 표현할 암기다. 수 있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실수가 예. 단어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제 단어를 하나를 아주 오랫동안 파하기보다 단어를 얇게 파고 다시 접하는 기회를 그 빈도수를 계속 높여줘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짧게 단어 자주. 하나, 예, 아주 자주요. 그리고 한번 볼 때, 이 정도 어느 정도 외웠겠구나 하면 쿨하게 넘겨주는 그런 쿨함 잃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단어에 예. 어떤 인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아, 저 친구는 이런 친구지라는 마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인상을 품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시인, 랭보라는 시인이 있는데, 예. 프랑스의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천재고요. 그 예. 사람은 이제 단어, 문자 하나에서 색깔을 유추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아이디를 얻어서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성격을 부여한다거나, 어떤 상황을 부여한다거나, 심지어 정말 안 될, 그리고 뭐, 영어왕을 정말 청취를 많이 하는데, 뭐, 이게 언어의 기원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안 되면, 언어, 그 단어들이 생겨있는 모습 있잖아요? 예. S가 붙어 있고, T가 붙어 있고, U가 붙어 있고, 그 모습에서 인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언어 공부를 할땐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예. 그리고 한 가지, 뭐, 요즘에 사실 토익 공부에 대한 팁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제가 따로 이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는데, 예.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토익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책을 많이 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책에 특히 문제지를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해설지보다 이제 문제지를 많이 사게 되는데요. 예. 절대 문제지에 어떤 표시도 하지 말고 풀고 많이 사지 마세요. 한 3권 정도면 맥시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물론이고요. 리딩의 파트 5랑 6, 7은 약간 좀 다릅니다. 제외를 할게요. 문제들이 워낙에 단답형이기 때문에 예. 절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거기 때문에 한번 풀고 그리고 워낙에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상을 크게 남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3권 정도를 돌고 다시 첫 번째 권을 돌아왔을 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풀었던 거였지? 거였던가? 말았던가? 내가 이 문제를 맞췄던가? 안 맞췄던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계속 사면 이게 또 지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연습장을 하나 사시고요. 문제지를 쓰고 이제 다 실제 시험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답안지를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연습장만 쓰시고 그리고 틀린 부분을 상기를 하시고요. 쭉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3권 정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풀면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틀렸던 거 다시 틀립니다. 맞은 거에서 틀리는 경우는 실수일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호주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저 호주에서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실제로 이제 실전 영어를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토익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고 그 문제들을 풀었는데 틀린 문제를 정확히 다시 틀렸어요. 그때는 이제 마킹을 했었거든요. 이제 실수로 틀린 것들을 마킹을 하고 대신에 답을 이렇게 마킹하진 않고요. 틀렸는지 아닌지만 마킹을 했는데 한 10개가 틀렸다면 이번에는 5개가 틀렸는데 그 5개가 10개 안에서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에 절대 마킹을 하지 마시고요. 도쿄,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가져왔고요. 이게. The bird flies its way out of the egg. The egg is the world. Who will be born must first destroy the world. The bird flies to God.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을 한다. 알은 새의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영어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장을, 어떤 언어를 배운다기보다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어떤 정체되어 있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을 깨려는 노력으로 영어를 받아들여야 좀더 편하게 영어를 금방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하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토익 시험을 830점까지 받고 나서 사실 830점이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요. 그 정도 점수를 받고 나서 어떻게 영어를 되게 잘한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영어가 막 입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은 어땠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시험장을 나오는 저의 기분은 정말 해방감이라기보다는 정말 허무함이었어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외웠던 것들이 영어인지 어떤 뭐 상형 문자인지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뭘 하는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뒤에 영어를 접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뿐더러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지쳤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더듬었고요. 뭐 주변에 길거리에는 외국인들한테 뭐 말을 건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굉장히 질려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어떤 뭐 걸음마를 하려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도 주고 이래야지 점점 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런 아이였던 저 자신에게 너무 압박을 하니까 사실은 약간 며칠 동안 악몽을 꾸고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저 자신을 계속 압박했던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말이에요. 그 830점이 그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네요. 그 반대로 받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라고 할까요? 부작용이 더 컸네요, 사실은. 네네. 예, 그 부작용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 그리고 물론 토익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무섭게 매달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토익 관련된 그런 광고들이나 뭐 스타 강사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을 계속 주입적으로 광고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반대를 하고요. 사실 6달이나 그 이상으로 아주 천천히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호주 가셨는데, 호주 가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네. 정도 기간이 지나고 830점이 나온 후에, 후에 가신 네. 거죠? 호주는요? 야, 한참 뒤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의 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네, 우선은 호주에 2년 동안을 머물게 되었고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1년 동안 있었고 이제 농장 일을 88일을 채워서 세컨 비자를 타서 2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저는 정말 전형적인 한국인이었어요. 단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고, 그때가 단한 명, 몇살 때였나요? 호주로 가셨을 때요. 그때가, 약간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30살이었고요. 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좀더 영어 공부, 문학과 영어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좀 좋은 기회를 잡아서 나가게 되었고요.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가서 햄버거를 사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요. 심지어는 제가 사고 싶은 햄버거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하나를 이렇게 집어주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오케이를 하고 예. 이제 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기억도 안 됩니다. 그게 3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만드는 데는 물론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요. 사실 유럽 친구들이 영어를 더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잘 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마음을 여는 데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정말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전형적인 한국인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제 행동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되게 많은 경우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파티를 하잖아요. 밤 늦게 되도록.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험을 하겠다. 이제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더 즐겨야겠다. 한번 부딪혀 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영어를 못한 탓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섭더라고요. 백인들이 무섭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혹시 내가 우스갯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괜히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이런 마음들을 감출 수가 없었고, 이것을 깨는데 무려 6개월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벽을 끝내 깨지 못한 한국인 친구들도 자주 보게 되었고요, 사실. 예,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좀 그런 것들이 한국 문화에 깊게 녹아 있더라고요. 뭐랄까, 그 약간 백인 우월주의를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그들이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왠지 다가가기 힘들고 그런 느낌인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백인 우월주의라는 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사실, 예, 그런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런 인종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가요? 그런 백인들을 볼수 있는 게, 사실 영화에서 블랙버스터에서 이제 지구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인터넷 같은 거에는 우리나라는 잘못됐고 이것을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심지어 맞아요. 9시 뉴스 이런 것들에서 뉴스의 마지막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차곡차곡 쌓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영어 공부가 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유럽 친구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동양 친구들은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냐? 약간 왜 이렇게 차별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외국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했던 거죠. 친해지고 싶고 동양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나누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피하고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렇군요. 예, 저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간 게 정말 탁월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어떤 문화 이상으로 뭔가 자기 자신 안에 마인드 자체가 좀 뭐랄까요? 새롭게 바뀌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네요. 예, 정확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읽기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화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직은 뉴스페이퍼를 읽지 못한다거나 책을 잘 읽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게 읽기 분야였는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쉬운
책들을, 그리고 스토리가, 재밌는 스토리가 함께하는 그런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는 게 정말 좋고요. 그리고 한번 번역을 영어로 거친 그런 책들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어떤 책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왕자는 워낙에 유명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이제 프랑스인의 손에 의해서 쓰인 거기 때문에 한번더 쉽게 영어로 번역이 된 작품이라 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모모라든가 연금술사 같은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흥미와 함께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금술사 그게 팔로 코엘로가 저작한 거 네네. 맞나요? 예, 알케미스트.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책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쓰기도 굉장히 힘이 든데, 사실, 이제 순수적으로, 이제 순수하게 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영어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페이스북이나,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하거든요. 거기다가 영어로 무언가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반응을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그러면 이제 뭔가를 쓰는 재미를 함께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유튜브 이제 유명한 비디오들 보면은 이제 외국 비디오 중에서요. 그 비디오들 중에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거기다 이제 댓글을 좀 쓰면은 사람들이 다시 댓글을 그 밑에 좀 달아줘요. 다 보면 다 외국인들이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재밌더라고요. 악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악플로 해도 되고요. 예, 선플로 해도 되고 아무래도 악플이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붙어요 밑에. 그렇긴 한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 밑에 어쨌든 댓글을 달면은 그 동영상 올린 사람도 가끔 댓글을 달아주기도 해요. 그런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댓글 달리고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개그맨 김영철 분 계시잖아요. 그분 강연을 듣다가 알게 된 건데, 알지 못하면 절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 들어있는 리듬이라든가 그 안에는 뉘앙스가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들린다고 해서 그거를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자막과 함께 듣기를 추천을 하셨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어 물에 자막이요? 한글 자막이요? 영어 자막이요. 영어 자막 그리고 뭐 이제 책을 보면서 그런 오디오 파일을 같이 본다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마치 이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작정 이제 물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수영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제나 듣기 공부를 할때 그런 어떤 리딩 자료를 늘 함께 했고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반대 의견인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먼저 수영을 하고, 그리고 물 밖에 나와서 수영에 관한 책을 보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에 먼저 들어가고 물에 일단 빠져보고 그리고 뭐 헤엄을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이제 정보가 필요하면 밖에 나와서 찾아보고 다시 또 물에 들어가고 그래 그런 방법을 뭐랄까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일단 부딪히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그 현지 그 생활에 말하자면은 부딪히면서 배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어를 따로 외워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신가요? 예, 처음부터 네. 할 때부터 단어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 네. 무조건 듣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뭐 시청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외우는 걸 너무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그 무슨 한자를 외우라고 이제 선생님이 줬는데 네. 그 너무 못 내어서 그못 내온 애들끼리만 모아놓은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제일 못 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에 있던 애들이 조금 약간 머리가 좀 생긴 것도 이상하고 좀 약간 좀 뭔가 말도 이상하고 좀 장애인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네. 아이들도 그 그룹에 있었는데 그 애들보다도 제가 못 내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제가 아예 애초에 생각하기를 네. 단어 외우는 거 하면 내가 분명히 이거 못한다, 이거 포기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접근 방법을 저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 먼저 해보고 네. 거기서 느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스케이트를 탄다던가 수영을 한다던가 그냥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느낌으로 익히는 거를 저는 잘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러닝을 좋아하고 스터딩을 싫어해요. 그래서 스터딩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고 러닝만 계속 추구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예.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무모함이나 이런 거는 저는 정말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런 자세는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영역 중에 제일 중요한 말하기 영역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말하기가,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좀 쉽지가 않죠. 예. 바다로 이제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북한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예. 사실 그런 거 보면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냥 몇 시간 운전만으로도 국경을 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많이 했다라거나 그런 것보다 예. 이제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듣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하기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1661에 1217로 예, 도움을 요청하시면 예,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n your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토익을 예. 3개월 안에 800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아주 아주 잘못된 형태고요. 아, 예. 그것이 이제 유튜브나 TV에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정도는 해야지 라는 이런 식의 관념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주입이 되다 보면 예. 실제로 말 더듬이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그랬고요. 정말 3개월 후에 저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사실 또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명성이라든가
주변에서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건 있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서 와, 넌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것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예,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약간은 좀더 여유를 가지고 예. 즐겼으면 좋겠어요. 예. 언어라는 것을 배우고 다른 영어를 배우고 특히 영어라는 것은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영어를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예.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아주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할수 있게 되고 세계촌 가족들과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작은 곳인지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예. 알게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됐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 말씀에요. 네. 절대 3개월 안에 끝내지 마세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게 3년 정도 되는데, 예. 아직도 영어 사전 없이는 뉴스를 읽지 못하고요. 예. 오바마 연설하는 거 자막 없이 잘 듣지 못합니다. 영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천하시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영어라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예. 알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 예. 좀 그런 방법을 지금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예. 뭔가 좀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그런 어떤 토익 스타 강사분들이 하시는 그런 예. 행동들 말고, 예. 그래서 이런 영어왕 같은 프로그램이 좀더 예.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좀 이런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언젠가는 이런 영어왕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닌, 정말 그 영어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뭔가 나 자신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영어가 쓰여지면은 정말 잘 쓰여지는 거라고 봐요. 네네. 예. 근데 단지 이제 뭐 시험을 위해서 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아 뭐랄까 이게 야, 좀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너무 매여서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더군다나 저처럼 이제 외우는 게잘안 되는 상태에서 안 되는 분들이 막 이제 시험 점수도 나와야 되고 이러면은 점수만 보고 하시면은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나마 좀 외우는 거라도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점수가 빨리 나오겠지만 제가 만약에 영어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공부했다면은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아, 그러면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호주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예.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친구들과 같이 신나게 파티를 벌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익숙해지고 좀 마음이 열려서 유럽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특히 예. 제가 있었던 기본적으로 아시아 친구들은 게스트하우스에 많이 머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럽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이제 그날도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음주가 이제 지속되는 큰 파티였습니다. 다음날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모두가 이제, 그 행오버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라면을 끓였어요. 왜냐면 속이 아프니까 속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아주 맵게,
양파도 썰고 고추도 예. 집어넣고 예. 아주 맵게 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먹고 있는데 예. 그게 난리가 났던 겁니다. 지금 도쿄 미친 것 같다. 지금 뭐 자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애들이 예. 몰려오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아,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속을 푼다. 예.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 제가 어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간에 자극을 예. 주면 예. 간에 이제 주먹으로 친 것처럼 예. 이게 자극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두드려 패면 속이 괜찮아진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멍청하게 제가 간을 예. 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단어를. 아, 예. 간이 폐죠, 아니라 폐. 이제 폐를 예. 주먹으로 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아. 집에서 애들이 좀더 이제 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지금 뭐 몇몇 애들은 정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서 와이파이를 이제 연결해서 사실 예. 확인을 하고 한번 그렇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시 정정을 해서 폐가 아니라 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뭐 여전히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저를. 아, 예. 그, 제가 캐나다 친구가 있었을 때 한국에서 그 친구들은 네. 이제 그술 먹고 해장할 때 자기네 이제 고향에서는 그 햄버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새벽에 이제 해장을 할때 이제 좀 느끼한 거를 네네. 먹는데요. 네네.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예.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예. 저는 정말, 예, 재밌었죠? 아, 세상이 이렇게 다르구나. 예.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Here's my last question. 도쿄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새롭고 다른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약간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저한테는 영어 공부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어졌고요. 그런 기회를 모든 분들에게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영어를 공부하면 그런 세계를 볼수 있으니까요.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다들 원하시는 바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I believe it's all about open your mind or not. It's not just learning something new. It's about learning something different and learn how to accept different stuff, different world. Studying English is not what you're thinking. I hope you change your impression on it, and I hope you could make it for your future. Thanks very much.여러분 주변에 영어왕이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출연 신청 바랍니다. 출연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당연히 나와야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걸요? 지금 사회자분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예, 녹음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원래 말도 잘 못하고 되게 수줍은데, 덕분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요. 정말 즐겁습니다. 아, 저 너무 즐거워요. 어서 빨리 등록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1661-1217.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어 서비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좀
엔터테인먼트 한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아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야 무한도전에 유재석이 있다면 여기는 엔드류가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박명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